충청대학교 경영회계과는 꿈의 관영 무한도전 CEO 및 회계 전문가 양성을 교육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공기업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에 종사할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공사 기업체의 경영, 회계 및 세무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현장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취업 중심의 학과로서 35년 동안 4,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통 있는 학과입니다. 경영회계과는 학과 자체적으로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여 4년제 학사 학위자를 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회계과 2학년 재학생이자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김민태입니다. 저는 충청대학교 경영회계과를 다니면서 정말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교육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전임 교수님, 20년 이상의 산업체 경력으로 현장 교육을 이끌어주시는 겸임 교수님이 친절하게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를 이끌어주는 4,500여 명의 졸업생 선배님들이 있어 너무 든든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청대학교 경영회계과는 다른 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째, 충북 전문대학에서 유일한 경영회계 및 세무를 교육하는 학과이며 35년 전통으로 메모드급의 취업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학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의 충청권 4년제 대학과의 연계 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이 대학들을 3학년으로 무시험 편입을 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과 자체적으로 전공 심화 과정, 즉 경영학사 과정을 운영하여 4년제 대학과 똑같은 4년제 학사학위자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어때요? 충청대학교 경영회계과만 졸업하면 취업이면 취업, 편입이면 편입, 모든 게 오케이죠. 지연아, 넌 우리과 졸업하면 어떤 걸 할 거야? 난 공무원이 되는 게 평생 꿈이었거든. 그래서 그동안 준비해온 세무 공무원 시험을 칠 거야. 그럼? 난 기업체에 들어가서 멋진 CEO가 되고 싶어. 그래서 백화점 같은 유통기관에 들어가 경력을 쌓으려고 해. 넌 계획이 뭐니? 나는 은행에 취직하려고. 신협이나 새마을 응모도 좋을 것 같아. 안정적이잖아. 찬미야, 너 자격증 있어? 무슨 자격증? 취업하려면 자격증 필요하잖아. 난 취득해놓은 자격증이 좀 있어. 국가공인 자격증인 전산세무나 재경관리사 같은 회계 분야야. 나는 유통관리자 2급을 1학년 때 땄고 지금은 경영지도사를 준비하고 있어. 너도 준비 많이 해놨구나. 우리 잘해보자. 그래, 잘해보자. 충청대학교 경영회계과가 여러분의 미래를 환하게 열어주겠습니다. 취업 오케이, 편입 오케이, 충청대학교 경영회계과 화이팅!